요즘 드릴비트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라켓의 이지부스트 스텝 드릴비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게 목재는 기본으로 뚫을 수 있고 이 철제, 심지어 스테인리스까지도 요거 하나로 쉽게 작업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금속판 같은 거 손으로 뚫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냥 대충 갖다 대고 돌려보면 쭉 미끄러지거든요. 그래서 양손으로 꽉 잡고 살살살 돌려가면서 뚫거나 아니면 센터펀치를 써서 미끄러지지 않게 자국을 먼저 내준 다음에 작업을 하는데 이건 그냥 무심하게 한 손으로 콕 찍고 돌려줘도 미끄러지지 않고 뚫어낼 수가 있어요. 사실 일반 드릴비트는 자세히 보면 요 끝부분 이 파일럿 포인트가 완전히 뾰족한 게 아닙니다.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 그라켓 드릴비트는 끝부분에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파고 들어가는 파일럿 포인트를 훨씬 더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막 테크닉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센터 펀치 작업 같은 거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하기 정말 힘든 스테인리스 파이프에도 한 손으로 콕 찍어서 뚫어낼 수가 있어요. 대박이죠. 여기에 더불어 두 가지 특장점도 갖추고 있는데요. 첫 번째, 가성비와 내구성입니다. 자, 제가 철 드릴, 코발트 드릴, 그리고 이지부스트 스텝 드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자, 이게 서스 304 사각 파이프인데 여기에 일반 철 드릴이랑 코발트 드릴, 그라켓 드릴 이렇게 해서 한번 몇 개나 뚫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드릴비트를 절삭류 안 뿌려가면서 극한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자, 일반 쇠 드릴이 하나, 그리고 코발트 드릴이 정상적으로 뚫린 건 하나, 그라켓이 세 개. 저는 해보고 이거 뭐 크게 차이는 없을 줄 알았는데 세 배가 차이 납니다. 대단하네요. 원래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에 작업할 때는 가격은 좀 비싸도 열에 강한 코발트가 들어간 드릴비트를 쓰거든요. 근데 이건 재질에 코발트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구조와 형태의 변화를 줘서 실제 코발트 드릴보다 훨씬 많이 뚫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. 신기하죠? 두 번째는 작업 속도입니다. 이게 센터 펀치 같은 것도 뭐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작업이 빨라지지만 뚫는 속도 자체도 빠릅니다. 방금 보여드린 비교 테스트도 제가 힘으로 막 돌리게 되면 타공 속도나 부하받는 정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핸들에 무게추를 걸어준 다음 동일한 힘으로 눌러서 비교를 해본 건데요. 이 속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.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기존의 드릴비트는 모재, 날 전체가 한꺼번에 비벼지면서 긁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부하도 많이 받고요. 속도 면에서도 떨어지고 또 차츰차츰 얇아진 모재가 밀리면서 버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그라켓 드릴비트는 날 역할을 하는 부분에 층이 나 있으니까 단계별로 이 부하를 분산시켜가면서 빠르고 깔끔하게 깎아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. 사실 이거 아래쪽을 향해서 구멍 뚫는 작업하는 건 그나마 힘이 좀 덜 들지만 옆쪽이나 위쪽에 구멍을 많이 뚫어야 하는 경우에는 빨리 안 뚫리면 진짜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 뚫리는 속도가 작업자의 피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드릴비트 구조에 변화를 줘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목재나 금속, 알루미늄, 철, 스테인레스 이런 데는 적용해서 사용하기 좋은데 타일이나 시멘트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써보면 뭐 몇 개 정도는 뚫어내겠지만 수명이 팍 죽어요. 이런 통쇠 재질은 그런 유리나 모래 같은 모재에는 완전 최악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앞쪽에 텅스텐 카바이드나 다이아몬드 가루 같은 게 발린 전용 비트를 따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마인데요. 기존 드릴비트들은 쓰다가 날이 무뎌졌을 땐 갈아서 쓸 수 있지만 이건 맨 처음 파고 들어가는 상단부도 그렇고요. 이 스텝 부분도 그렇고 특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조차 이 연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요.
이게 가격 대비 뭐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냥 하나 바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거 막 버려지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아깝죠? 어?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? 잠깐만. 아, 여기를 갈아내면 되네. 아닌가? 아, 이쪽에 갈면 된다, 이쪽에. 어? 아, 모양이 이상해지는데. 어? 드디어 다 갈았다. 그냥 바꿀걸. 라면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뚫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갈지 말고 빠르게 뚫어보시라고. 그라켓의 이지부스트 스텝들이 1mm부터 10mm까지로 구성된 19피스 세트, 1mm부터 13mm까지로 구성된 25피스 세트를 랜덤으로 총 10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제품에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.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